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REC 명령어 자 REC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요 한점 찍으시고 골뱅이 가로는 100 세로는 한300 정도 주세요.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가로는 100, 세로는 300 정도. 이렇게 도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엑센터 치셔가지고 폭파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옵셋을 한 15mm 정도. 15mm 정도에서 간격을 띄워주시고, 이렇게. 요 사이 간격은 15에 15. 그리고 요 교차점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 원은 한 20파이 정도? 20파이 너무 크다. 한 10파이 정도 줄일게요. 10파이 정도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하나 표현해 주세요. 자, 다 됐으면 이제 어레이 갑시다. AR. AR 엔터. 원이랑 중심을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R 엔터. 직사각형 배열. 자, 우선 개수는 4개면 충분하겠네요. 그죠? 4개 가구야. 우선 개수 COU. 가로 4개. 세로가 중요한데, 세로는 한 10개 정도 잡아볼까요? 10개? 10개 딱 떨어지네. 그죠? 10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 25 간격으로 하면 15. 자, 15 빼고 30을 빼면 70. 70 나누기 3 정도 해야 되나? 하나, 둘, 그러면은 잠깐만요. 70 나누기 3은 딱 떨어지는데 23.5. 자, 여기 가로 방향은 23 정도 할게요. 가로 방향 23 정도 하고, 세로 방향은 그냥 치수 나온 대로 갑시다. 그럼 다시 S 엔터 치시고, 가로 23. 그 다음에 세로는 30이네요. 30 그대로 가세요. 30. 30. 그 다음에 엔터 한번더 치시고, 이렇게 해서 배열을 만들어주세요. 23에 30. 자, 헷갈리신 분 이거 참고하시고, 요 사이 거리는 23이구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30mm 잡아주시면 돼. 23에 30. 자, 여기다가 이제 치수를 기입할 건데요. 치수를 기입할 건데,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선 DLI 하셔가지고 치수 기입을 하시고, 자, 우선 원점 마크. 자, I 엔터 치셔가지고 원점 마크 좀 불러오세요. 불러오는 거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그래서 I 엔터 치시고 우리 WB로 저장했던 거 있잖아요. WB로 저장했던 거를 불러오시면 되겠고, 얘를 여기다 찍어주시면 이제 원점 마크가 들어간 거죠. 여기가 이제 기준이다. 그 상태에서 DLI 치셔가지고 치수를 하나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DBA. DBA를 이용하셔가지고 절대좌표 개념으로 이렇게 치수를 계속 뽑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했던 방식이에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DLI 치수 뽑아주고, 그 다음에 DBA 이렇게 해서 절대좌표 개념으로 치수를 다 뽑아줍니다. 절대좌표라는 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치수 뽑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는 거 기억나시죠? 정리. DIM 스페이스죠? DIM, DIM, SP,
AC라고 쳐가지고 15mm를 기준으로 해서 쭉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두 번. 이게 간격이 벌어지죠. 마찬가지 명령어 재입력한 다음에 쭉 선택해 주시고 엔터 두 번. 그러면 간격이 벌어진다. 아이고, 놓쳤다. 다시. 이런 식으로 한계가 벌렸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연습이니까. 자, 여기까지 우선 완성시켜 주세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이에요. 기존에 이걸 이제 입력했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얘를 이제 복사를 하세요. 옆으로 복사하시고 얘를 이제 싹 지워줍니다. 이 기존에 했던 방식은요, 기존에 했던 방식은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치수가 너무 많이 기입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좀 사나워요. 약간 좀 어지럽죠. 이게 나중에 이제 도면을 프린트하고 보잖아요.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보는 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결하게 이제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결하게 작업하는 그 명령어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치수기 그 명령어 창에 보시게 되면, 세로잡혀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세로잡혀. 그러니까 제가 단축키를 찾아보니까 DOR이라고 써있다, DOR. DOR로 입력하시면 돼요. DOR. 이게 세로잡히라고 써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얘를 이용하면은 더 간결하게, 그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어요. DOR을 치셔가지고,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보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결하게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치수가 더 아까보다는 더 눈에 쏙 들어오게 간결하게 나옵니다. 이런 치수 기입을 금형 도면에서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기계 도면이라고 해서 뭐 활용 안 하는 거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거를 이제 잡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자, 한번 기입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 게 훨씬 더 눈에 보기가 편하죠. 인정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왼쪽 게 나아요, 오른쪽 게 나아요, 보는 게? 오른쪽 게 낫잖아요. 아니에요? 왼쪽 게 나아요? 난 고쪽 가도 왼쪽 거예요. 고쪽 왼쪽 거도 괜찮고. 하여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훨씬 더 간결합니다. 근데 얘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뭐가 있냐? 얘는 요 좌표 값이야.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요 좌표 값이 어디 기준이냐면, 여러분들 그 ESC 누르신 다음에 라인 명령 엘 엔터 치시고 0,0 치세요. 0,0. 라인 명령 엘 엔터 치신 다음에 0,0 엔터 치세요. 그러면 점 하나 잡히죠. 여기 왼쪽 하단에 이렇게 점 잡히죠?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여기서부터 계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산한 치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하냐? 무브로 해서요. 무브로 해서 얘를 0,0으로 옮기던가. 원점 위치로. 아니면 반대로 이 좌표계를 이쪽 모서리로 옮기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뭐 말인지? 자, 그럼 첫 번째 걸 해봅시다. 첫 번째 걸 어떻게 하냐? 우선, 여러분들 왼쪽 하단에 여기 좌표계 있죠? 좌표계 XY. 요 XY 쪽에 혹시 도면이 그려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도면이 그려져 있으면 걔를 옮기세요. 바깥으로 좀 빼세요. 왜냐면 내가 그쪽 옆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요걸로 내가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 도면들, 그러니까 도형들이 있으면 안 돼.
도형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걔를 싹 빼주고, 그러니까 이동시켜 주시고 옆으로, 아니 지우던가 옆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저처럼 그 상태에서 얘를 옮겨요. 자, 무브 엠엔터, 엠엔터 하셔가지고 싹 잡아주신 다음에 엔터 한번 치고, 여기 원점 있죠, 여기 위치, 여기 점을 찍고요. 요 점을 클릭하시고 바로 0,0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원점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원점으로 이동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끝나셨으면 DCO, DCO를 치시고, DCO가 아니 DRO죠? DRO, 아 DOR인가요? DOR. DOR. DOR 명령어를 집어넣으시고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치수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 이제. 잘 나오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치수를 훨씬 더 편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복잡한 도면은 이런 세로좌표라는 치수기입 방식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문제는 이 도면 있잖아, 이 도면, 이 도형을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얘는 그냥 자유롭게 그리고요.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치수 기입할 때 요 현재 요 좌표계 있잖아요, 요 좌표계, 요 현재 왼쪽 하단 요 노란 이 흰색 좌표계, 얘를 옮겨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얘를 이 이걸 UCS 좌표계라고, UCS 좌표계를 일로 옮길 거예요. 옮겨가지고 그 상태에 치수 기입하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마찬가지 UCS, UCS라는 명령어 치시면 돼. UCS 치시고요. UCS라는 명령어를 치세요. UCS 엔터. 그러면 좌표계가 마우스 포인트에 딱 잡히죠. 그 상태에서 우선 이 모서리 꼭지점을 찍어요. 첫 번째 클릭. 찍었나요? 그 다음 두 번째 X축 방향, 가로 방향도 찍어주시고. 두 번째 점 클릭. 그 다음 세 번째 점은 여기 Y축, Y축 방향에 요 수직선을 말하는 수직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좌표계가 이동이 됐을 거예요. 이동 됐나요? 안 됐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UCS, UCS 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점 찍고, 그 다음에 X축 방향 찍고 Y축 방향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좌표계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세로좌표 DOR 명령어를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을 하시게 되면 또 이렇게 치수가 잘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제품이 커지고 복잡해지면 이 방식을 쓰세요. 요게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이건 느끼셔야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치수 기입할 때 요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편해요. 이거 치수 뽑을 때 두 점 찍어야 되잖아요, 기자. 얘는 한 점만 찍으면 되고, 이건 두 점 찍어서 치수 뽑아야 되지만 얘는 한 점씩만 뽑으면 치수가 나오잖아요. 훨씬 더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현장 나가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선 이런, 그러니까 오늘 오늘 여기 추가적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